심어. 암기가 꾸몄대요. 찍어보세요. 앞을 보세요. 아, 갈 때보다도 올 때는 이제 비가 올 것 같아요. 아까 잠깐 맑았어요. 어, 아, 저 하나님 도우시네. 집에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암기가 꽉 차가지고. 80km 단속 구간이죠. 여기 지금 찍고 있슈. 이쪽 라인을 처음 찍는다. 야, 어, 진짜 오늘 너무 암기가 비가 올 것 같아. 비구름 같아요. 비구름. 오늘 잠깐만 맑은 것 같던 것 같아. 우리 일 다 끝나니까 이것 좀 봐. 잠시 진짜 하늘이 도왔다.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. 이러기 쉽지 않아. 원래 하루 종일 온다는. 내일이 장날이거든. 근데 내일 비와. 오늘 잘 갔다 왔어. 장날이면 오히려 은행이 더 힘들어. 가기 힘들어. 거기는 한적하고 좋다. 그건 안 컸어.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해. 내가 ABC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도와주려고. 그래도 진짜로 한적하고. 아무튼. 이게 선글라스를 끼니까 그 실내에서 안 보이는 거야, 글씨가. 그냥은 보이는데. 자세한 글씨가 안 보여. 근데 꼭 벗어야 돼. 다른 거 할 땐. 모든 건 통일해버렸어. 잘했어. 그래야지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제 나이가 되니까. 그치. 알 사람만 아니까. 그치. 이 늙은 나이에 기억도 안 되고. 그치. 여기서는 언제나 잘 봐야 돼. 저 밑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, 뒤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, 샥 얼른 재빠르게 딱 들어와야 돼. 이렇게. 내가 여기서 간판 보고 그때 간 거 아니야. 한옥마. 여기 또 여자 간판이 써있네. 그래서 아침. 안개 젖은 저런 유튜브 참 되게 이쁘잖아, 저쪽에.